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미국의 현재 고용 상황과 물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숨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런 거죠.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이 빌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 바로 이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은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은행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가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B라는 은행에서는 여러분이 예금을 맡길 때 3%의 이자를 쳐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대출 이자의 부담이 거의 없는 A라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금 이자를 3%를 쳐주는 B라는 은행에 가서 예금을 넣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캐리 트레이드의 원리인 것이죠.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제로금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를 마구마구 빌려오는 것이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현재 금리 수준이 높은 신흥국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4.25%이기 때문에 브라질로 가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헤알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브라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를 거의 내지 않고 브라질에서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달러를 빌려왔기 때문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빌렸다는 단어죠. 달러를 빌렸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빌렸던 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빌렸던 달러를 갚는 것, 바로 그것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숨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국의 4분기 소비가 개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거 없는 전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4분기에 대규모 쇼핑 시즌이 몰려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대체로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의 소비는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운데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신흥국에서 돈을 갚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4분기 소비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신흥국들의 경기도 덩달아 개선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흥국의 경기가 개선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던 자금이 다시 신흥국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즉, 소모성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모성 자금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연말에 혹은 4분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미국의 4분기 소비가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신흥국들의 경기도 덩달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신흥국의 경기가 개선됐기 때문에 자금이 굳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모성 자금 이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4분기 소비가 개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4분기에 쇼핑 시즌 몰려있고 이에 따라서 4분기 소비는 개선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연말에 혹은 4분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